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최혜린입니다. 어제는 장중에 찍어봤던 1950이 종가상 보여지지 않아 안타까운 하루였는데요. 오늘은 1920도 이탈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종가는 1920선 후반대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오후장 들어 급락, 하지만 장 막판에 약간 더 낙폭을 줄이는데 그쳤습니다. 코스피는 1928포인트, 코스닥은 511포인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외국인들의 옵션 만기일 이후 두 번째나 많은 선물 매도가 오늘 장에 큰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장 막판 기관은 약간 사주었었지만요. 외국인들은 현물까지 3거래일 만에 매도하는 격이 됐는데요. IT주들은 그런대로 잘 버텨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재가 많은 날 일본 증시는 오히려 닫혀서 좀 다행이다 싶기도 할 텐데요. 시황센터 가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11월 23일 화요일장 마감했습니다. 무디스가 아일랜드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등 유럽의 재정위기가 다시 부각된 상황에서 오늘 국내 증시는 약세 전환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마감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나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오늘장 15포인트 내린 1928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은 1938포인트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가운데 프로그램 쪽에 매물이 확대됐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선물을 5,000개 가까이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인 쪽에서 1,9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는 장중에 매도와 매수를 전환해 가다가 오늘장 마감 기준으로는 93억 원 정도, 외국인 쪽에서 3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2,000억 원 가까운 매도 물량이 장중에 출회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기관 쪽에서 발목을 잡으면서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장 4포인트 내리면서 511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은 518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발목을 잡는 가운데 10시 구간 지나면서 약세로 전환했고요. 조금씩 낙폭을 늘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에는 5일 이동 평균선 지지하지 못한 채 마감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매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개인이 150억 원 정도 매수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7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오늘장 200억 원 정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나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오늘장 11원 20전 급등하면서 1136원 90전에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출발만 하더라도 1120원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재정위기가 다시 부각된 상황에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고요. 당국의 자본 유출입 규제가 다시 경계감을 내놓으면서 원달러 환율을 상승을 이끄는 요인이 됐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30원대 후반까지 진입을 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했는데요. 삼성전자가 4거래일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84만원대까지는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차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이틀 연속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3% 하락했습니다. 현대모비스 마찬가지로 2%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주들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이 1%대로 올랐고요. 삼성생명이 보합에 마감을 했습니다. LG전자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했습니다. 셀트리온이 장중에는 홀로 강세를 보여주다가 1%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3만 원 지지하지 못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서울반도체 마찬가지로 내렸고요. OCI 머티리얼즈가 2% 하락했습니다. 네, 수능을 재료로 상승했었던 메가스터디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낙폭이 조금 컸는데요.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SFA는 강보합 돌아선 채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컸었던 IT주들이 약세장 속에서도 선전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차익실현 매물을 내놨지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러브콜이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만이 파란불을 켜놓은 채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LG전자가 강보합에 마감했고요.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등 LG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하이닉스와 삼성전기도 상승한 채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제장의 IT주 상승의 선두에는 삼성전자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삼성그룹주들은 오늘장에서 차익실현 매물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물산이 1%대로 내렸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2% 내렸고요. 삼성카드 역시 2.9% 내리면서 삼성그룹주가 오늘장에서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차익실현 매물에 삼성그룹주들은 하락했었지만 헬스케어주들은 일제히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수에프지스가 5.6% 올랐습니다. 메디포스트가 3% 급등했고요. 현대정보기술이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바이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는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자동차와 조선주들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어제장부터 기관 쪽에서 매도하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3% 급락했습니다. 쌍용차 마찬가지로 4.5% 내렸고요. 나머지 종목들이 1%대에서 4% 가까이 하락하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조선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낙폭이 큰 상황인데요. 현대중공업이 3% 하락했습니다. 현대 미포조선이 3.7% 내렸고요. STX 조선해양이 4% 하락하는 등 조선주가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M&A 재료가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요. 종목들 모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금융 민영화가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장중에는 강세를 보이다가 보합권에서 우리금융 마감을 했습니다.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하는 하나금융주주가 5% 급등했고요. 반면에 외환은행은 약세였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그룹과의 MOU 체결 연기를 고려 중인 것으로 외환은행에서 발표를 하면서 현대그룹주 가운데 현대상선이 강보합에 마감했고요. 현대엘리베이터가 11%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수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IT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이 이어졌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오늘 10원 이상 상승을 한 것. 글쎄요, 외국인들은 이미 북한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을까요? 연평도에도 지금 북한의 해안포가 수십 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속보로 들어온 뉴스인데요. 합참이 지금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자, 안 그래도 뭐 외국인 선물 매도 때문에 뒤숭숭한데 이런 얘기까지 들려 내일 또 더 빠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오늘장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분석과 내일장 대응 전략 한번 미리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에 있는 장혁진 연구원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 그래도 오늘 빠졌는데 또 수급에 꼬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북한 얘기는 또 먼저. 예, 일단은 조금 전에 저도 기사를 확인했는데 연평도에 포탄이 한 20여 발 정도 떨어져서 현재까지는 군 당국이 확인 중이다라는 이야기만 현재는 나온 상황이고요. 일단 뭐 외국인 선물 매도가 오늘도 시장에 좀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뭐 그 재료가 나오기 전에도 이미 좀 매도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현재 뭐 기사가 끝까지 확인되기 전까지는 조금 신중한 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지금 5천만 기일 이후에 프로그램 차익 매도에서 나온 게 지금 2조 5천억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물 매도만 해도 최근에 19,000 계약, 오늘 5,000 계약 정도 포함을 해서 19,000 계약 정도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중국이나 유럽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증시가 PER이 한 10배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외국인들도 자꾸 외부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가 되니까 환차익 측면에서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좀 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좀 강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익 매도가 계속 불거지면서 투자 심리가 약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현물 수급 자체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들 종가 때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3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에서도 436억을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상승 종목 수가 코스피 기준으로 209종목 그리고 하락 종목이 586종목밖에 되지 않고요.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땐 상승 종목이 263개고 하락 종목은 68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최근에 특히 기존 주도주들이 중국의 긴축과 함께 좀 꺾이면서 그 투자 심리가 기존 주도주 중심으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좀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제 특히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면서 기관의 매수 영향력이 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기관에서 IT를 5천억 가까이 사면서 상당히 강하게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M&A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금융업종에서 1,12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기존 주도주 업종인 운수장비 업종에서는 한 1,100억 정도가 매도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기관에서 단기적으로 IT와 금융이나 이렇게 좀 시장에서 소외되었었던 업종 중심으로 키 맞추기에 좀 나서는 모습이고 기존의 중국발 기대감,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올라왔었던 조선이나 자동차 또 기계, 화학 업종 등 이런 좀 중국 관련 업종들은 일정 부분 좀 차익 실현세에 나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연평도에 북한 이 해안포가요 수십 발 떨어졌대요. 그래서 지금 인명 피해가 없나 그것까지 조사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우리 뭐 연평도 바닷물도 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해외 쪽도 단속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또 유럽 얘기가 들려서 결국 오늘 외환시장까지 영향을 준 부분 그리고 중국 쪽도 오늘 이렇게 중국장이 많이 빠지는 것도 신경이 좀 쓰이는 부분인데요. 당장 보합권 혼조였던 뉴욕 증시가 오늘 밤에 올라올 여지가 어디에서 있는지요? 예, 일단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 어제 IT가 많이 올라왔었던 논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동안에는 중국 중심의 시장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었었는데 미국의 소비 기대감 중심으로 이제 시장이 조금 넘어가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랑 산업생산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내일은 소비자 물가지수랑 주택착공건수, 건축허가 같은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그렇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슈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좋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계속해서 지금 단기간에는 해소가 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유럽발 그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지금 그리스와 아일랜드에 이어서 결국에는 포르투갈이나 여타 국가들까지 결국은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과거에도 작년 말도 그랬고 올해 초에도 그랬었고 이렇게 한번 이슈화가 되고 나서 유럽 같은 경우는 다 경제가 많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잠복 기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 좀 부각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환율이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그런 우려감을 어느 정도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중국 이제 뭐 예상했었던 만큼의 임팩트는 아니었지만 금리 인상까지는 아니었지만 또 지준율을 50bp 이렇게 단기간 내 또 인상을 하면서 결국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유동성을 중국 국내 유동성으로는 연결시키지 않겠다. 그 양적 완화 정책의 피해에서 좀 벗어나겠다라는 중국 금융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올라왔었던 게 결국 이머징 증시의 상승의 배경에는 중국의 반등이 이렇게 겹쳐 있었기 때문에 특히 중국 관련 수혜 업종들의 반등이 이렇게 겹쳐 있었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들의 시세는 중국의 증시 흐름과 함께 좀 약간은 좀 재미없는 흐름으로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한 가지 좀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 중에 아마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보통 22일에서 26일 사이에 불시에 이제 발표가 나오는데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지난달에 이제 대부분의 지표 구성하는 지표들이 좀 돌아서는 모습이고 이번 달에는 아마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작년 이맘때쯤에 마이너스로 전환했었던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이번 달에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일단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 발표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모멘텀으로 인해서 IT에 대한 단기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매매는 IT 업종 중심으로 시장을 보실 때 중국 경기 선행 지수의 발표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기존 주도주 좀 재미없어지는 와중에 중국 경기 선행지수가 조금 턴을 한다면 그때 오히려 괜찮은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IT 보라 얘기하셨는데 오늘 하나금융지주 얘기하시면서 금융주도 바짝 올랐다고 함께 언급하셨잖아요. 하나금융지주 이슈를 빼면은 금융주가 갈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 내일장 전략 미리 좀 세워주십시오. 예, 일단은 뭐 여전히 시장에서 실적 시즌이 이제 끝나간 가운데서 자산 건전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은행주들이. 근데 유럽발 위기가 부각되면서 이제 최근에 또 은행세 도입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악재들이 많이 겹쳐 있었는데 가격 메리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가 지속되면은 계속해서 은행 업종들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은 좀 오늘 오버페이스를 보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같이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단 날 다음날 바로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수급적으로 기관에서 좀 단기간에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유럽발 위기가 완전하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좀 금융업종들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오늘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인 가격 메리트는 좀 사라졌기 때문에요. 조금은 숨 고르게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업종 순환매가 상당히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들 중심으로 사실 매매할 종목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최소한도 30% 이상은 현금 확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향후에 방향성이 나오더라도 그때를 대비해서 조금 현금 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외국인들의 단기 그 매수, 현물 매수가 상당히 약화되었고 선물 매도에 의한 차익 매도세가 최근에 시장을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현물 영향력은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고요. 반대로 이런 틈을 타서 기관에서 이제 수익률 관리를 위해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어제 같은 경우도 내수주들을 또 바닥에서 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IT 업종이나 금융 업종, 또 최근에 이제 삼성의 3세 경영 본격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그룹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인데요. 이런 종목들의 특징을 보시면 결국 이제 기관에서 단기간에 집중해서 매수하고 있다는 것들이 시장의 특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수급을 활용하여서 기관의 매매가 좀 들어오는 종목들이 지금 보시면은 오늘도 대부분이 이제 IT 업종과 금융 업종이었는데 이런 종목들을 좀 짧은 호흡으로 길게 보실 것이 아니라 중국 경기선행지수가 만약에 좋게 나오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기존 주도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호흡을 짧게 가져가시면서 일정 부분은 현금 확보를 하시고 일단은 IT와 뭐 이런 삼성 관련주 들 중심으로 시장을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주 명확하게 내일장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장혁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건설 인수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공동 매각 주관사는 오늘 현대그룹이 제출한 자금 조달 증빙에 대한 구체적 소명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현대상선 프랑스 현지 법인이 제출한 나치시스 은행의 예금 1조 2천억 원과 현대그룹이 동양종금증권과 체결한 풋옵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대그룹은 자금 조달 문제에 대한 의혹이 계속 불거지자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건설 인수 후 7년간 임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3년 내에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임금과 처우를 약속하면서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을 4조 7천억 원 안팎에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금융은 내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외환은행 인수 안건을 결의하고 오후 2시에 공식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금융은 이사회에서 외환은행 인수가 확정되면 25일 금융위원회에 자금 조달 방안을 포함한 외환은행 지분 인수 안건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키로 했습니다. 최종 인수가는 4조 6천억 원에서 4조 8천억 원 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하나금융 측은 전했습니다. 하나금융은 이 돈을 기존 주주 대상 유상 증자하지 않고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상환 우선주 혹은 회사채 발행 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인도의 마힌드라 앤 마힌드라가 쌍용 자동차를 최종 인수했습니다. 쌍용차는 우선 협상 대상자인 인도 마힌드라와 오늘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인수 합병을 위한 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인수 대금은 5,225억 원으로 4,271억 원은 신규 유상 신주 인수, 또 954억 원은 회사채 인수에 각각 사용될 것이라고 쌍용차는 설명했습니다. 마힌드라의 지분율은 70%입니다. 마힌드라는 모든 인수 절차와 회생 채무 변제를 마무리하고 법원 인가를 통해 내년 3월쯤 쌍용차의 인수와 회생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마힌드라는 이와 함께 쌍용차 노사와 고용 보장 및 장기 투자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우리 금융회사의 대출금이 7년여 만에 2배나 증가하면서 누적액 1,500조 원을 넘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현재 은행의 원화 대출금 잔액은 983조 4천억 원으로 집계돼 100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비은행권 금융사의 원화 대출금 역시 450조 원을 넘어 전체 금융회사의 대출금 잔액은 1433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금융회사 대출금은 정확히 7년 8개월 만에 2배가 된 것입니다. 금융권 대출금은 대부분 금리 변동형이어서 앞으로 대출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이자 부담이 무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1920선도 장중에 이탈했지만 종가는 그럭저럭 괜찮은 1928포인트였습니다. 오늘 1930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도 있었는데 거기에 비춰보면 오늘 1930선까지는 도달을 못했던 것 같네요. 무엇보다 다시 거세진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신경 쓰이는 시점입니다.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나오는 날짜가 명확하진 않은데요. 그 변수도 이번 주 내에 꼭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 있어서 현금을 어느 정도 들고서 대응 준비를 하자는 공통적인 목소리가 있었던 것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전 내일 장 마감 1시간 전 라스트 성공 전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